자신의 생각과 생각이나 관념, 내적인 공상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붕이 그림에서 생략됐다면 자아에 대한 성찰이나 공상 등의 사고가 부족한 상태. 이 친구들 무서운 친구들이네. 채연, 그거 설명해줘. 우리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지붕이 없잖아. 지붕이 뭐야? 지붕이 이거 아니야? 그 막은 거. 지붕이 있어! 어쨌든 너는 그러면은 자아 성찰이 필요해. 그게 뭐죠? 너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나를 돌아봤어. 먹어봐. 언니! 이제 다음. 벽은 타인으로부터 가해지는 감정적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도구로 표현됩니다. 벽을 그린 선이 연결되지 않다면 자신의 통제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 자신감 결여된 상태예요. 그리고 벽에 무늬 같은 장식을 자세하게 그렸거나 사소한 것에 과대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성태 이외를 완벽히 예상하는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건